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헤롯 때 하나님 주제로 오늘 묵상 본문이기도 한 일부이죠.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약간 잘랐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중반전 넘어가면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로 향해서 가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과 그 태양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계 안에 생명의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진정한 목적, 우리가 사랑하고 또 구원받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또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일반 생물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인도를 받는 거죠.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가면 인도를 받습니다. 또 어디 성을 관광하거나 박물관을 관광하거나 굉장히 사람이 많고 또 유명한 곳에 가면 반드시 휘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죠.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고 또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미디어 자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또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회사에 들어가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해서만이 아니라 그래야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조직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또 생명의 유기적인 질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또 구체적인 안내자가 있고 그때마다의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안내라는
라는 이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완성된다,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온전하게 말씀에 따라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뭔가가 부족해지고 또 노쇠해지고 뭔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뭔가 불안전해진다는 불행한 예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 그런 대조적인 두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과 그 부모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역시 인도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죄와 악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지만 하나님은 동방의 그 점성술사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순전한 소원이 아마 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아마도 그들에게 메데바사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문자 그대로 그 먼 길을 간 것은 그들의 아마 인생 프로젝트였을 것입니다. 보통 산티아고 가는 길 한 몇 킬로 된다고 한 800킬로 다 걸으면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한번 이렇게 걸은 사람은 인생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도 걸으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갔다 와서 굉장히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그 밀라노의 문강순 목사님은 그중 일부를 걸으셨어요. 해가지고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걸었대요. 보통 한 30일 걷잖아요. 30일, 40일 걷는데 그중 한 구간만 걸었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마 걸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운동은 안 한다. 걷는 것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의 그 CMI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갔는데 저를 위해서 하루만 강의를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고맙다 그랬더니 하루는 하루인데 7시간을 연속으로 하는 강의를 하루에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않느냐 한 방에 치우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그 전날은 그 대신에 로마 관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또 좋은 일이죠. 정말 오래전에 로마 한번 가서 잠깐 본 적이 있고요. 제가 독일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 코스타 때 로마 코스타 때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코스타 장소만 갔다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서 그 문목사님이 그랬더니 문목사님이 그 콜로세움 주변으로 조금 걸어다니면 로마는 다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서 한번 다니시죠. 그래서 뭐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걷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한 6시간 걸었어요.
6시간 걷고 중간에 밥 잠깐 먹고 그랬더니 한 7시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운동권인데 오기로 이렇게 걸었죠. 그랬더니 그 문목사님은 구름에 달가듯이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산티아고 가는 길 한 열흘 걸어갔다 와서 그냥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냥 막 걷는 거예요. 나는 걷는다. 포레스트 검프도 아니고 막 이렇게 걸어요. 그 다음날 제가 7시간 서서 강의했거든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점심 먹 시간 이제 빼고 7시간을 쭉 강의를 했어요. 서가지고. 근데 그 문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분도 종종 나오는데 앞에 앉았는데 꼿꼿이 앉아서 한 번도 졸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초롱초롱하게. 그러면서 제 제자훈련 강의였습니다. 문목사님이 벌써 한 대여섯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체력에 놀랐어요. 그 전날 그렇게 6시간 이상 걷고 그 다음날 7시간, 저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팔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 7시간을 꼼짝없이 이렇게 딱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계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바꿔놓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정말 일생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유럽에서 중세시대나 이런 보면 성당 또 교회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전에 그 무슨 문화 기획하러 온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유학할 때 잠시 같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카메라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짓느라고 너희들 많이 죽었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십자군 전쟁 하면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 사례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의 이런 모든 건축물들 이런 게 군주들이나 기독교적인 교황이나 또 뭐 봉건 영주들이 강제로 동원해서 그들의 일생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진시황이 무슨 만리장성 지은 거하고 그 다음에 북경에 있는 무슨 성이에요? 자금성? 뭐 그런 거 지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 교회를 지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분들은 일생을 다 바쳐서 교회 하나 지었어요. 교회 하나 짓는데 보통 뭐 저 바르셀로나의 저 가우디 성당 뭐 지금도 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당 하나 교회 하나 짓는데 그들은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일생을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벽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생 프로젝트 있죠.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서 올리브 밭이 끝도 없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올리브 농사를 여기서 짓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 바람 앞에 먼지처럼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와 또 그 부모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봄이 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풍성하고 값지고 멋진 인생을 저는 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야, 이 재래식 화장실만 벗어난다면 이 쥐가 들끓고 이 바람이 막 들어오는 움막집 같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끼니 때마다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면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세상을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쌀밥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어쨌든 쌀밥 먹다가 쌀밥에 물리다가 그리고 고깃국도 먹다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여행
하게 되면서 또 자녀들에게 원하는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것이 더 얼마나 영광되고 더 놀라운 정상체험, 이 마운틴탑 익스피어리언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올리브 농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멋지게 잘 살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신 그 생명의 값어치,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받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있어야 그 사랑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3일 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 주님을 그 만난 그 순간이 일생을 지속하는,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동방박사의 그 여행은 참으로 멋지고 영광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구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낳고 또 보호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군주는 헤롯 대제였습니다. 헤롯 데오클레스. 그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하고 친분이 있었고 에돔 출신이면서, 예, 그래서 약간 사이비 유대인 출신이지만 에돔의 귀족 출신으로서 아우구스투스의 줄을 대고 그리고 이 까다로운 유대민족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그는 작달만한 사람으로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건축의 대가였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대한 건축물들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유대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 헤롯이 이제 로마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하스몬 왕조라는 약 10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유대민족이 이제 헬라에게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다이너스티. 그 하스몬 왕조의 그 마지막 왕실과 이 헤롯은 연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의 정통성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유대로 에돔이 이게 병합이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병합이 돼요. 그래서 병합은 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자기가 마지막 사위가 되면서 유대의 정통성을 획득하고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은총을 입어서 왕이 되는 거죠. 이 헤롯은 왕이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게 폐허가 되죠. 돌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그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에스라 때에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헤롯이 왕이 되면서 헤롯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는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잘 믿고 또 유대의 선택된 선민의 정통성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40년에 걸쳐서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도 자기가 그 백성의 참된 인도자다, 그 참된 리더십, 참된 가이드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도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는 세금을 또 걷는데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우면 풀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죠. 풍년이 됐을 때 국가에서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흉년이 됐을 때 국가가 이걸 풀어내면서 국가의 그 정부의 그 정치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인심도 없는 헤롯도 그런 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식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헤롯도 사실은 유대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뒷골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초라한 곳에 임했다고요? 아니요.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근본은 상고와 그리고 영원 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별은 동방박사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동방박사들은 선포하게 했습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니까 탁 나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잠깐 실수하죠. 헤롯이 거기서 망설이다가 동방박사들에게 앞장서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로 죽였어야 되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 대접하고 너희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마.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마 절반쯤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같은 서클 안에다 두신 거죠. 하나님의 같은 식구 안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몽을 해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우회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습니다. 격분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뭔가 가짜 소문이 아니고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8km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라마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원을 쫙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두 살 미만은 다 죽여라. 왜 두 살 미만일까요? 넉넉히 잡아서. 넉넉히. 넉넉히 잡아서 그 안에 걸리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거는요, 이 출애굽기의 바로보다도 더 간악한 거예요. 그런 그가 사실은 선한 인도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고 금을 풀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두 얼굴에 그 죄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죠. 예레미야 31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헤롯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서 아내 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죽여요. 그런데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병으로 죽어가잖아요. 병으로 죽어가고 예. 그 중에서도 두 명을 독살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노릴 만한 사람을 두 명을 독살했고요. 예. 그래서 안티파터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터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 티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닷새를 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기 닷새를 앞두고 그 아들을 안티파터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를 왕으로 대신 세웁니다. 아켈라오를. 그는 하여튼 엄청난 흉악한 질병으로 이렇게 하체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썩어 올라오면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악취가 나서 의사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 자기가 뿌린 아이들. 겉으로는 세상의 영광과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짓고 신실하고 또 시저의 가장 막역한 사람이고 선택된 백성의 자기가 적통임을 자랑하는 그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그런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씨를 뿌렸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그 죽였는데 그 가운데는 헤롯의 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죽인 거. 어차피 자기 자식을 뭐 그렇지 않아도 죽이니까 자기의 명령을 받고 자기 자식의 씨가 죽었다는.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한 거죠. 내가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농담을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헤롯은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낫다. 헤롯의 아들은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헤롯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애굽으로 피난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길을 헤롯이 뒤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헤롯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 과거의 반영이에요. 헤롯은 약 25년 전에 예, 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예, 주변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쫓겨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은 항상 쫓겨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외적이 오거나 그러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헤롯도 애굽으로 도망와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과 그 부모는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는 거죠. 거기에서 난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때로 나그네 되게 하시고 또 도피의 길도 가게 하십니다. 정상 체험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공고하고 어려운 나그네의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안내하시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하고 거기에서 난민 체험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일어나서 다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잔악하고 간악한 예, 그런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예, 이렇게 아날로기를 하겠습니다. 유추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헤롯과 아켈라오는 우리 안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 대신에 유일한 조건은 네 안에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네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재를 지울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마.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인도했던 마귀처럼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 예? 그리고 멋진 기적을 행해도 괜찮아. 그러나 오직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안에서 예수를 죽여라.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뭐 그런 고승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그리고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드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버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만 그러나 헤롯의 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는 바로 그 불신앙과 범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상 체험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상 체험은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은혜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예, 꺾어놓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고 예, 주님의 설 자리를 잡고 좁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낙심될수록 더 은혜를 더 넓게 합니다. 예, 원래 나까지 것은 내까지 것은 있지도 않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또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훨씬 더 크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예, 마귀는 좋아하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죽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커집니다. 몸이 아프면 더 커지고 그리고 사람과 멀어져도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더 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과 우리의 평판과 우리가 모든 것 가진 것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말은 그리고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왜 애굽으로 떠났냐고요? 왜 다시 돌아와서 왜 나사렛으로 갔느냐고요? 예,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지어요? 예, 에쉬본 토어를 짓는데요. 왜 지어요? 아이, 설계자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푼짜리 인생이지만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들에 들꽃도 꽃을 피우는 성취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성취를 꿈꿉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예, 그러나 예수는 죽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에이캉! 안 믿어버려야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순장님이 말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말리고 이렇게 말리지만 그 다음에는 안 말려요. 내가 조금 더 넘어가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바람 부는 광야에 그냥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도함이 없어요. 인도함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궤도를 떠났잖아요. 트랙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트랙에 벗어났는데. 탄성한계를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기도할 찬스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 삐졌어. 그리고 이제 멀어지면요.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는 낭인이 됩니다. 떠돌이 별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는 낭인이 많다 그랬죠. 예. 떠돌이 행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을 끄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가 못 본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시편 때문이에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렇죠? 그냥 백일장 대회에서 구약 시대 백일장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게 시편 아니었나? 뭐 지나가다가 곡 하나 써볼까 해가지고 쓴 게 시편 아니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체험과 신앙 고백과 간증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과 계시가 곧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언서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있는 나를 향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운명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다 새겨져 있고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헤롯의 호의에 기대지 마세요. 헤롯의 호의에. 예. 뭐, 챗 GPT의 호의에 기대지 마세요. 뭐, 챗 GPT에 저는 영어와 독일어가 유창한 한국인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이창규 목사를. 프랑크푸르트 이창규 목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미국 어디에서 학위를 했고 영어와 독일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그런 사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도 않지.
히브리서 10장 2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성령을 회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고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건 나는 예수님 없다 하는 게 예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그렇게 어둡게 하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고 내가 스스로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돼요. 뭐 부지불식 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성령을 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모질게, 오지게 마음 먹어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 따위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평판 따위는 버리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의 아이디와 신분 하나만으로 충분히 자랑스럽고 충분히 영광되고 충분히 풍성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겠습니다. 그리고 성취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1절에 그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끄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가 애굽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까 그랬더니 그리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뒤에서 우리 귀에 들리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가라, 그런 자상하고 구체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성령으로부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어떤 분은 그 황금과 유황과 보략을 갖고 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궁금하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힘든 일이 있는데 황금도 좀 쓰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 성경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의 뒤에서 귀에서 말소리가 들리듯이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이 때로 우리를 서럽게 하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있을지라도 밤이 깊으면 성령의 불이 더 빛나게 타올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위에 서서 살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그리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은밀히 보고 있습니다. 니들은 진짜지? 내가 그렇게 꼭 믿고 싶은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 니들은 진짜지?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흉흉한 소식이 뭐 JMS 뭐예요?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아니면 정명석의 약자예요? 오케이. 지저스 모닝스타가 아니고요? 나쁜 놈일세.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엄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가 그걸 다 믿고 싶지 않아. 너희들은 정품이지? 라고 묻고 싶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본인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본인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야 내가 교회는 예배당은 안 나가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도 짝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안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